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초적입니다. 7월 학력평가 사회문화 분석 및 해설 강의 그 시작에 앞선 총평입니다. 일단은 뭐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았고 이 사회문화가 상당히 까다로웠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험을 치르면서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험생 커뮤니티에 오가는 이야기들 아니면 선생님 뭐 DM 쪽으로 보내는 각종 뭐 소식들 종합해 보면 그냥 딱 시험을 치를 때 선생님도 이 문제를 볼 때 그냥 아 어려웠겠구나 수험생 입장에선 어려웠겠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나 다를까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러분 이건 뭐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1등급 컷이 44점, 2등급 컷은 39점 이렇게 좀 주저앉는 모습인데 정답률만 봐도 가장 많이 틀린 게 29, 뭐 그다음 뭐 34 이렇게 나와요. 만만치가 않아요. 반토막 난 게 여기까지만 해도 한 네 문제, 그다음 54 쭉 나옵니다. 선생님은 또 1번부터 20번까지 다 풀어드리는 게 좋은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러지 말고 이 제한된 시간을 소중하게 쓰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 많이 틀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자. 그 다음 항상 총평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단원별 출제 비중입니다. 뭔가 좀 평상적인 출제 비중은 아니에요. 왜냐면 대체로 어떻게 출제되느냐 4, 4, 4, 5, 3 이런 정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원에서 한 문제가 덜 나오고 2단원에서 한 문제가 더 나온 그런 모습인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가장 많이 틀린 요 3번 문제 있잖아요. 사회집단, 사회조직 요것도 나오고 관료제, 탈관료제도 나오다 보니까 지금 2단원에서 한 문제가 늘어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1단원은 왜 한 문제가 줄어든 모습이냐면 여기 세 문제가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비교하는 것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여기 또 많이 틀린 양적연구 들어가 있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소개할 78% 정답률이니까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지만 유형 자체로 좀 볼만한 사회문화현상 관점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와 있는데 원래는 여기 있는 양적연구에서 자료 수집 방법이 좀 분리될 만합니다. 따로 출제할 수 있는데 그게 이 양적연구와 섞여서 질문지법과 실험법을 함께 물어보는 그런 문제로 개발이 되어 있다. 자, 이런 정도의 흐름이고요. 중요한 건 통계게임 관련된 어쨌거나 살짝이라도 계산이 들어가는 것은 일단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계층 관련된 것도 좀 틀렸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성불평등, 뭐 복지, 인구 근데 하나만 여러분 진짜 부탁인데 혹시라도 그 약정공약 특강을 안 들은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그 목차만 보실래요? 약정공약 특강을 내가 들을 만한 강의인가 목차만 보시면 여기 있는 거 통계게임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미 사회집단, 사회조직, 지위와 역할, 양적연구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요번 시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문화에서 틀렸다 하면 다 이쪽이에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2단원에서 지위와 역할은 항상 많이 틀리는 주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은 평가원이 낼 때는 요새 좀 적당하게 내는 편인데 지금 이 문제를 왜 가장 많이 틀렸을까? 고민을 해보면 뭔가 함정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차근차근 해 나갈 건데 그냥 단순하게 뭐 그 문제가 왜 맞고 틀리고 뭐 이런 것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분석이 중요할 것이다. 분석. 바로 2번부터 출발합니다. 연구자 갑은 청소년들의 소비 지향 태도와 과시 소비 행동에 대중매체와 또래 집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뭐 좀 긴데 일단은 선후 관계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대중매체가 여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또래 집단도 여기 영향도 미칠 수 있고 여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가 독립변수냐 뭐가 종속변수냐 물어봄직 했고요. 여기서는 안 물어보고 있지만 연구를 진행했고 갑은 가설을 설정합니다. 이것만 봐도 갑이 한 연구는 양적연구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고등학생 500명에게 대중매체가 소비를 선호하는 태도에 미치는 정도. 또래 집단이 명품 브랜드를 지향하는 행동에 미치는 정도.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뭐를 측정하려고 하는 거냐. 대중매체가 소비를 선호하는 태도에 미치는 정도는 이런 거죠. 대중매체의 소비지향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 다음 과시소비 행동이라는 것도 너무 추상적이니까 명품 브랜드를 지향하는 행동에 미치는 정도로 이 추상적이었던 것을 조작적으로 정의 내리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질문지법이라고 적어두시면
일단 기본은 합니다. 이렇게 이후 갑은 자료를 분석해서 소비지향 태도의 경우, 이때 경우는 대중매체 영향력이, 과시소비 행동의 경우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그 확인했단 얘기입니다. 그냥 그 다음 을. 한편 연구자 을은 갑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새로운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입증한다. 실험했다는 게 이제 뒤에 나오죠. 을은 기존의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던 고등학생 100명을 선정해서 각각 A집단 50명, B집단 50명으로 쪼개는데 3개월 동안 A집단에게는 이전과 달리 자신이 개발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자신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이걸 X프로그램이라고 할게요. X프. 기존에 실시하던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Y프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가 궁금한 거냐면 새로운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자기가 개발한 요 X프 있잖아요. X프. X프로그램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이게 궁금하니까 여기는 X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여기는 X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원래 하던 Y프로그램을 지속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독립변수가 되는 거예요. 독립변수. 독립변수를 처치한 A집단이 실험집단이 되는 거고요. B집단은 통제집단이 되겠죠. 결국 의리한 연구도 양적연구고요. 그때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실험법이 되겠네요. 자, 결국 이제 독해력이 좀 필요한데 을은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즉 실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 실험을 해본 3개월 뒤에 사후 검사를 통해서 A집단에서 B집단에 비해 소비지향 태도지수와 과시소비 행동지수 모두, 이게 중요합니다. 더 큰 변화. 더 큰 변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바로 선지를 볼게요. 자, 선지를 보시면 1번. 갑의 연구에서 디귿은 수용되었을 것이다. 일단 갑의 연구에서 가설을 설정하기로 했지만 가설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뒤에 수집된 자료,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가 가설을 지지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해서 수용되었을 것이다 틀렸고요. 그 다음 갑의 연구에서 리을은 기억의 조작적 정의, 아니 여러분 기억은 그냥 대중매체라고만 적혀있어요. 대중매체의 뜻을 밝힌다. 대중매체는 이거다. 아니면 또래 집단은 이거다. 이런 건 조작적 정의라고 부르지 않고요. 더 훨씬 더 엄밀하게 말해보면 다시 한번 리을 보세요. 리을. 대중매체가 소비를 선호하는 태도에 미치는 정도. 그거는 소비지향 태도에 대중매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측정하려고 하는 거지. 대중매체라는 네 글자를 조작적으로 정의한 거 아니고 그 다음 또래 집단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미음해서 조작적 정의 내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번 틀렸고. 다음 세 번째. 의뢰 연구에선 비읍은 시옥과 달리 소비지향 태도와 과시소비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게 왜 틀릴까요? 3번 골라서 틀린 사람도 꽤 있을 텐데 이게 틀린 이유는 간단해요. 요 프로그램, X 프로그램이 Y 프로그램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대요. 그 얘기는 얘도 영향을 미치고 얘도 영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더 큰 변화를 주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의뢰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X 프로그램을 실시한 게 실험집단, 그러지 않고 Y 프로그램 하던 걸 계속하게 통제된 집단이 B집단이니까 4번 정답이죠. 이제 마지막 5번. 자료 수집 방법 보시면 여기 질문지법이고 밑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실험법이니까. 이 둘에서 일반적으로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전에 많이 했죠.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되겠습니다. 실험법은 아니죠. 실험법은 아니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양적 연구를 진행하는 갑과 을, 이건 공통점인데 쓰는 자료 수집 방법이 차이가 있죠. 질문지법과 실험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 더불어서 그 다음에 모형이 뭐 나쁘진 않은데 아까 얘기했던 뭐 1번부터 시작해서 뭐 2번 판단하는 것의 근거가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는 그런 모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번 수용되었냐 기각되었냐 가설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수용되었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 그 다음 2번에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을 그러네 이걸 측정 가능하도록 하는 수치로 바꿔주는 작업. 근데 밑줄이 대중매체와 또래 집단에까지만 그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조작적 정의되어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정도의 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되고요. 뭐 어찌 보면 4번이 좀 쉬운 선지예요. 어찌 보면 정답이 되는 4번 선지가. 그래서 5번은
질문지법과 실험법이라는 자료 수집 방법을 함께 이렇게 이 문제 껴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번 문제 해설 이 정도 하고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